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암 환자의 마늘 섭취법입니다. 아마 그 암에 좋다는 그 식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마늘 아닌가 싶은데요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마늘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항암 식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마늘에 대해서 뭐 제가 과거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지 그 마늘 속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극대화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. 우리가 이제 마늘의 그 냄새, 맛을 보면은 매운맛이 있죠? 뭐 고추냉이도 그렇고, 무도 매운맛이 있습니다. 이 매운맛이 나는 이유가요, 바로 함황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황이라는 것은 인체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는 원소인데요. 체내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펩티드,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향미 채소나 대다수의 향신료에는 이런 암 예방 물질들이 들어있어요. 특히 마늘이나 파 등의 그 백합과 식물에는 특유의 그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성분의 함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뭐 마늘 냄새, 약간 그 매운 냄새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몸에는 굉장히 좋은, 특히 암을 제거하고 없애는 데는 아주 탁월한 성분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음식의 냄새 같은 게다 일정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, 그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 거예요. 이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. 고추냉이나 무 같은 십자화과 식물의 매운맛도 마찬가지로 함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.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 같은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뭐 색깔, 냄새,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파이토케미컬이 되는 건데, 마찬가지로 이런 매운맛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맛이 나는 것보다는 덜 먹게 되고, 안 먹게 되고, 싫어하게 되고,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되겠죠. 무기가 될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이 뭐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뭐 조리를 하고 뭐 어떻게든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. 독이 곧 약과 같다, 약이 곧 독이다,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.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함황화합물의 주요 종류와 함유 식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. 유화 아릴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백합과 식물의 향기 성분인데요. 뭐 마늘, 락교, 부추, 양파, 대파, 삼파, 쪽파. 또 알리신,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에 많이 들어있고요. 또 디메틸 트리슬파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과 양파입니다. 또 이소티오시아네이트, 십자화과 식물의 매운맛 성분인데요. 무, 양배추, 순무, 콜리플라워, 배추, 갓, 소송채, 겨자잎, 청경채, 물냉이, 레디시. 또 설포라판이라고 이제 브로콜리 싹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화, 아릴, 알리신, 아조엔, 디메틸, 트리슬파이드, 이소티오시나네이트, 설포라판.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암화합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마늘의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, 여러분 마늘 어떻게 드시나요? 마늘 저는 이제 생마늘 먹기도 하고요. 생마늘 고추장 찍어서 먹기도 하고, 뭐 간장에 이제 담가가지고 그 마늘을 먹기도 하고, 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 구워서 먹기도 하죠. 이 마늘이 우리가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,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성분을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리신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요. 이 알리신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마늘은 있는 그대로 먹는 것보다 찢거나 가열하면 성분이 변합니다. 마늘에 상처를 내면은 정유 성분인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최대한
그뭐뭐 빻거나 막 얇게 저며가지고 최대한 그 공기의 노출면을 많이 늘려서 마늘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편마늘, 쪽마늘 뭐 먹잖아요. 막 편마늘 막 칼로 얇게 잘라서 먹죠. 아주 좋은 섭취법입니다. 마늘 드실 때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통마늘, 그 마늘 하나를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뭐 빻거나 최대한 얇게 저며가지고 공기변의 접촉면을 극대화시키십시오. 그러면은 알리신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암을 없애는 성분이 극대화되고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. 또 마늘을 기름으로 가열하면은 아조엔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. 이 아조엔은 강한 항산화력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음식 참 좋아요. 그리고 삼겹살 드실 때 항상 이제 저도 먹습니다만 그 기름 그릇에 마늘 담궈가지고 구워서 먹잖아요. 혹은 뭐 고기를 위에 그 이제 굽고 흘러 기름이 고기에서 흘러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밑에 마늘을 해서 마늘 구워서 먹잖아요. 이게 아주 좋은 이제 그 마늘의 좋은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먹는 섭취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식문화는 굉장히 그 탁월하고 훌륭합니다, 정말. 건강식이에요. 그러니까 한식이 정말 최고입니다, 진짜. 또 마늘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시한 암 예방식품 1위입니다, 1위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늘이 좋다는 건다 알려져 있고,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늘 섭취법 굉장히 좋다. 마늘 우리나라 빻아가지고 막 김치 넣어서 먹잖아요. 너무 좋은 섭취법인 거예요, 이런 모든 것들이. 또 브로콜리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게 있는데, 이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브로콜리에만 들어있는 함황 화합물입니다. 근데 이 설포라판이 이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. 이 설포라판은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효소의 생성을 활성화합니다. 그러니까 설포라판을 많이 먹는다.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은 해독효소가 나와서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. 또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상한다라는 거죠. 더 놀라운 건 뭐냐? 항산화 작용이 지속되는 것도 확인했는데, 브로콜리 다 자란 거 먹는 것보다도 브로콜리 싹을 먹는 게 좋습니다. 브로콜리 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약 2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새싹, 뭐 비빔밥 이런 거 먹고 또 이제 뭐 현미도 발화현미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막 싹을 틔우려고 하니까 많은 영양분이 막 필요로 한 거죠.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양분이 그냥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것이 브로콜리에도 적용이 된다. 그래서 싹, 새싹, 막 싹이 나오는 그런 식품들을 드시면은 일반 우리가 먹는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마늘은 최대한 상처를 내서 먹자. 잘게 자르고 막 빻고 이렇게 해서 먹고 또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싹에 훨씬 더 많은 2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신다면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가 정말 항암하는데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